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용만 작가님의 속도에 관하여 단편 소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차 속에서 노년에 접어든 두 남자가 만났는데요. 우연히 두 사람 다 치매에 걸린 노모를 20년 동안이나 뒷바라지해 왔습니다. 긴 세월 동안 두 사람의 일상은 정상적인 정신을 가질 수도 또 가정을 지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집니다. 어머니는 이제 귀찮은 애물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는 폭력으로까지 여기게 되면서 때로는 살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기에 어머니에 대한 증오와 불안한 심리 이면에 치오르는 죄책감 또한 어찌하지 못하는군요.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속도에 관하여 김용만. 내가 돈뭉치를 집중적으로 뿌리고 다닌 곳은 종로 3가에서 광화문 로터리를 거쳐 남대문에 이르는 시내 중심 도로였다. 돈뭉치가 뿌려진 도로는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다. 몇십억? 그건 정확히 알 수 없다. 지루한 여행인데 같이 마실까요? 영감이 내게 술잔을 내민다. 나는 간이 나쁘다는 핑계로 정중하게 거절한다. 간질환 핑계는 술자리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설득력을 갖게 한다. 어지간히 간을 아끼시는군. 글쎄요, 내가 왜 몸을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오래 살 필요가 없는데도요. 선로가 두 가닥으로 갈라지는가 싶더니 작은 시골 역사가 나타난다. 열차가 플랫폼에 정지하자 대기하던 승객들이 승강구로 모여들고 이내 객실 출입문 쪽이 부산해진다. 맨 나중에 객실로 들어온 40대 후반의 중년 사내가 좌석표를 살피며 다가오다가 내 옆자리에 앉는다. 양복 차림에 안경을 낀 그는 술 취한 영감을 의식한 듯 일부러 의연한 자세를 꾸미다가 시선을 돌린다. 창가에 앉아 캔 맥주를 마시고 있던 영감은 자기를 외면하는 사내의 옆모습을 꼬나보다가 종이컵에 맥주를 채워 불쑥 내민다. 한 잔 드실래요? 기차 여행에는 술이 최고지요. 안경 낀 사내는 떠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자기보다 열대 살쯤 더 들어 보이는 영감에게 고맙습니다만 하고 공손히 예의를 차린다. 왜 사양하는 거요? 선생도 간이 나빠서? 그게 아니라 내키지 않습니다. 내켜야만 마시는 거요? 마시다 보면 내키는 거지. 이분은 간 때문에 술을 끊었는데도 내산을 받았소. 영감은 마주 앉아 있는 나를 훔쳐보고 나서 안경 낀 사내에게 다시 술잔을 내민다. 마지못해 술잔을 받아든 사내가 인사치레로 영감에게 행선지를 묻자 영감은 얼굴에 시큰둥한 미소를 띠며 안경 낀 사내에게 되묻는다. 꼭 목적지가 있어야만 기차를 타는 거요? 그럼 무작정 타셨단 말인가요? 안경 낀 사내는 얼굴에 불쾌한 내색을 비치다가 나한테로 시선을 돌린다. 자기의 난처한 입장을 옹호해 달라는 눈치였지만 나 역시 답을 줄 수 없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꾸한다. 열차가 교통수단만은 아닐 테지요? 그리고 사내가 내 애매한 말에 토를 달까봐 얼른 고개를 돌려 복도 건너편 승객들을 바라본다. 등산객 차림인 승객들은 며칠 전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중이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동해안의 한 어촌에서 가난하고 병든 노파가 살해되었는데 범인이 자기가 죽인 시신에 고운 비단옷을 갈아입히고 금놀이개까지 달아준 회개한 사건이다. 그래서 수사당국도 범행 동기를 계기에 애를 먹고 있거니와
여론 역시 단순 살인 따위의 안일한 유추에서 벗어난 상태다. 고도의 수법, 그게 여론의 핵심이라면 범죄 심리를 다루는 몇몇 인사들은 정신이상자의 소행임을 조심스레 내비치기도 했다. 나는 어젯밤 TV에서 그런 내용의 대담을 들었다. 관심이 쏠리는 프로였다. 출연자들의 말이 흥미마저 유발시켰다. 정신병자의 소행일 겁니다. 자기가 죽인 시신에 고운 비단옷을 갈아입히고 금놀이개까지 달아주었는데 정신병자의 소행이라뇨? 아마 정신병자로 가상해서 수사의 초점을 흐리게 하려는 일종의 연막 전술일 겁니다. 그럼 우원한 관계로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재물을 노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물을 노리진 않았지만 비단옥과 금놀이개로 치장한 걸로 보아 우원한 관계는 아닐 겁니다. 원수를 죽이는데 그런 무모한 투자를 할 리 있을까요? 그러니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그때 사회자가 토론의 초점을 심리적 분석에 맞춰달라고 주문하자 패널리스트들은 금방 고상한 어휘들을 동원했다. 편집 중 억압, 승화 따위의 전문적인 심리학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소파에 앉아 TV 프로를 보던 나는 주방에서 소주병과 술잔과 두부조림을 챙겨와 다타기 위해 놓았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술을 따라 마시며 일부러 콧노래를 부르다가 TV를 아주 꺼버렸다. TV를 끄자 금방 집안이 조용해졌다. 그런데 그 적막이 나로 하여금 새삼 외톨이 신세임을 깨닫게 해주었고 그 깨달음이 외로움을 느끼게 했고 그 외로움이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열차가 교통수단만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또 뭐에 소용된다는 거요? 난데없이 영감이 나를 노려보며 소리친다. 나는 그가 시비 거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진작부터 내가 자기의 말에 대응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나와의 침묵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내가 어울려줬으면 하는, 내가 끝내 대화를 거부하면 폭삭 사가질 것만 같은 그처럼 위태로운 거푸집으로 보였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풍겨나는 술 냄새나 목소리를 통하여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주려고 안달하는 사람 같았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말입니다. 나는 건성으로 대꾸해 준다. 거짓말 마시오. 당신은 나한테 호감을 사려고 그런 말을 한 거요. 틀림없다고. 당신은 지금 나한테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 그 말이요. 친밀감이랄까? 영감은 노스레를 떤다. 그리고 조마한 채 지나쳐버린 홍익회 판매원을 불러세우고 빈 맥주캔을 집어들어 흔든다. 판매원이 맥주가 떨어져 새로 가져와야 한다고 하자 두 손으로 내 목걸을 그려보이며 큰 소리로 주문한다. 박스째 갖다 줘요. 나는 지그시 눈을 감는다. 맥주 한 박스를 누가 마실 거냐고 간섭하려다 대화의 빌미가 될까봐 참는다. 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닥거릴 계세가 아니다. 나는 아까부터 따닥거리는 열차 바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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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로의 이음 부위를 치는 그 마찰음은 차츰 리듬을 이루면서 경쾌한 속도감을 유발하고 그 속도감은 내 기분을 몽롱하게 홀렸는데 지금 타고 가는 중앙선 열차가 마치 만화 영화 은하철도 999 열차 같기만 했다. 내리막길이죠? 또 영감이 말을 걸어온다. 바퀴 소리가 듣기 좋습니까? 나는 일부러 삐딱하게 받는다. 하지만 영감은 입을 다문 채 창밖을 내다본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들 건너 능선 위에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노을을 바라보는 그의 멍한 시선이 낯설지 않다.
깎지 않은 수염, 헝클어진 머리털, 지친 듯한 표정 모두가 내 모습을 빼다박았다. 60대 중반? 나보다 연하 한 살 좀 더 들어 보이는데 저 나이에 청바지를 입은 걸로 보아 옷 취향도 나와 비슷한 모양이다. 빠른 바퀴 소리는 쾌감을 유발하지요. 안경 낀 사내가 영감 대신 끼어든다. 내가 아니꼽다는 눈치를 주자 그는 뚱한 눈을 두리번거리다가 말을 잇는다. 리듬의 음악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안정감 때문이죠. 열차는 달리는 게 속성이니까요. 빨리 달릴수록 안정감이 든다 그거군요. 무조건 빠른 것만은 아닙니다. 이 열차의 성능과 부합되는 가장 알맞은 속도감이죠. 알맞은 속도감이라. 선생은 과속을 싫어하나 보죠. 만약 이 열차가 음속을 돌파하고 광속으로 질주한다면 그런 과속도 싫어하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내 말이 너무 황당한가요? 물론이죠. 그럼 살인범이 자기가 죽인 시신에 고운 비단옷을 갈아입히고 금놀이개를 달아주었다면 그것도 황당하겠네요. 송장을 치장해 준 게 뭐가 이상해서? 이번에는 영감이 벌컥 화를 내며 끼어든다.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치장을 색다르게 해석하고 싶었을 뿐이지요. 색다르게? 개뿔도 당신이 뭘 안다고 까불어. 나는 영감의 거친 말투가 조금도 불쾌하지 않다. 그가 술도 취했거니와 어쩐지 그에게만은 대들고 싶지 않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자 안경 낀 사내가 분위기를 눙칠 양으로 내게 말을 건다. 기차 여행은 자주 하시나요? 20년 만에 기차를 타봅니다. 그동안 자가용만 탔다는 말이군. 그럼 이번 여행은 특별한 여행이요? 자가용을 타잖고 기차를 타게? 영감이 또 시비를 걸어온다. 차를 버렸습니다. 차를 버리다니. 재산을 모두 버렸습니다. 내 목소리는 사뭇 떨리기까지 한다. 아무나 붙들고 하고 싶던 말이었다. 내 달든 감성이 물속의 공기방울처럼 몸속을 부유한다. 아내와 헤어질 때도 이런 감정이었다. 그때 아내는 정원 연못가에 서 있는 오리나무에 시선을 준 채 이런 말을 했다. 오리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물이 많아야 살아요. 나도 오리나무처럼 축축한 세계를 좋아하지요. 저 오리나무는 바로 내 모습이에요. 자갈색 단송화는 당신에 대한 애정의 표시고요. 그 꽃이 아름답지 못한 건 당신이 어둡기 때문이지요. 아내가 떠난 날은 유독 바람이 세찼다. 내 체질에 맞는 날씨였다. 나는 태풍을 좋아한다. 태풍에 몸을 맡기면 팽팽한 욕망이 제가 되고 그때 나는 가장 조용한 세계에 빠져들 수 있다. 태풍을 좋아하는 나한테 잘 먹고 잘 살자고 어림없는 소리다. 자식도 싫다. 자식은 나를 타락시키는 애물이다. 애들을 데리고 떠날 수밖에 없군요. 까만 승용차가 두어 발짝 미끄러져 갈 때 아내는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흔들었고 나는 아내의 손가락만큼이나 섬세한 미소로 답례를 주었다. 모처럼 석양이 아름다웠다. 석양이 아름다운 건 아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주었기 때문이다. 아내가 즐겁게 떠나줘야 미련 없이 헤어질 수 있고 헤어져야 한가로울 수 있고 한가로워야 외로울 수 있었다. 아내가 즐겁게 떠나려면 먼저 나를 혐오하도록 유도해야 했다. 성공이었다. 아무 이유 없이 한창 번창할 무렵에 사업체를 팽개친 내 무모한 작전이 아내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고 매일 술을 퍼마시고 수염을 깎지 않은 채 뒷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어머니의 춤추는 모습을 상상하며 검은 구름이 그치는구나. 나는 어머니를 죽인 놈이야 하고 가끔 소리를 내지르자
드디어 아내는 나를 기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혐오하기에 이르렀다. 그 고마움의 대가로 모든 재산을 넘겨주었다. 돈은 싫다. 돈이라면 구역질이 난다. 아내는 내 빗대선 얼굴을 보며 빙그레 웃었다. 적선할 돈은 남겼어요. 소원대로 뿌려보세요. 아내는 자기가 사준 80평짜리 아파트를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다. 회사 빌딩 육아증권 따위를 모두 챙긴 뒤였다. 실컷 뿌릴 수 없는 액수지만 그나마 남겨준 게 고마웠다. 언젠가 아내는 이렇게 외친 적이 있다. 회사를 당신이 키웠어요? 공장도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거잖아요. 당신 같은 인간한테 당한 내가 바보지. 모두 옳은 말이었다. 빼어난 미모, 탁월한 사교술, 높은 학력, 부유한 가정. 그녀는 남한테 당하지 않고 살아갈 여자였다. 착한 거 하나 때문에 그걸 미덕으로 여긴 게 잘못이지. 당신이 이처럼 묘한 남자인 줄도 모르고. 아내는 그런 말을 하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 나는 처음 보는 아내의 눈물에서 두려움이 느껴졌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인간임을 깨달았다. 나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짓뿐이었다. 여보, 행복해지는 게 두려웠어. 나도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진심을 내비쳤다. 아내가 나를 포기한 건 그때부터였고 그녀는 마음을 수습하며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재산을 버렸다. 영감이 턱을 치켜들며 비아냥거린다. 네. 아주 재밌는 대답인데 도대체 누구한테 재산을 주었다는 거요? 낫도 코도 모르는 사람들에게요. 자선도 좋고 기부도 좋지만 타고 다닐 차는 놔둬야지. 요즘 세상 자가용은 재산이 아니니까. 어디에 자선한 게 아닙니다. 기부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길바닥에 버렸죠. 농담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것으로 날렸소? 영감은 손으로 화투장 죄는 신용을 한다. 아니요. 그럼 계집질에? 아니요. 그럼 어디에? 왜 그렇게만 생각하시죠? 길바닥에 뿌렸다니까요. 정말 그렇다면 얼마를 뿌렸는데?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은 큰 사업을 하는 모양이군. 바친 액수가 큰 걸 보니 권력 앞에 바친 존재가 아니고요. 이봐, 진짜 버렸단 말이야? 어느 미친놈이 서울 거리에 돈을 뿌렸단 소문은 들었지만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뭐야? 당신이라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정신병자와 얘기하고 있는 셈이군. 내가 정신병자로 보입니까? 물론 성한 사람으로 여기진 않겠죠. 지폐 뭉치를 포대에 넣고 다니며 광화문과 종로 거리에 뿌렸으니까요. 그날 밤 길바닥이 꽁꽁 얼었지만 추운 것도 몰랐어요. 정말 황홀했죠. 말짱 헛소리야. 못 믿으면 할 수 없죠 뭐. 그럼 그렇다 치고. 영감은 죄인을 심문하듯 내 시선을 후빈다. 버린 돈이 전 재산은 아니겠지? 남겨둘 바엔 뭐 때문에 버렸겠어요? 아직 살아있잖아. 그런 짓 한 사람은 꼭 죽어야 되나요?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해? 툴툴 털었는데 당장 어떻게 살아? 전셋집 하나 구할 건 남겼죠. 가족도 있을 텐데? 가족이 없습니다. 처자식도 없다고? 그래요. 여태 장가도 안 갔단 말이야? 아내와 헤어졌거든요. 그럼 자식은? 아내가 챙겨서 함께 미국으로 떠났죠. 재산도 알뜰하게 챙겨보냈겠지. 그러니 양옥집 놔두고 노숙하는 기분이겠구먼. 다시 만날 처자식이 아닙니다. 훗날에도 나를 찾지 못할 거고요. 마누라야 등 돌리면 남이라지만 혈육하고 어떻게 영영 헤어져? 암 떼고 당신이 찾아가면 될 텐데.
자식을 다시 만날 생각이라면 돈을 안 버렸겠죠? 그 말은 이해가 가노만 인생살이 끝낼 마당이라 그랬을 테니 암튼 독한 짓이요. 내겐 독한 짓도 아닙니다. 평소 소망했으니까요. 소망? 참 별난 소망이군. 암튼 그 사연이나 들어봅시다. 왜 돈을 버렸는지. 그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홧김에 서방질한 격인가? 아내와 헤어질 때 얼마나 폭폭했어야 그런 짓을 했을꼬. 아내하고는 즐겁게 헤어졌습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돈 버린 게 후회스러울걸? 후회하려면 왜 버렸겠어요?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 장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하지요. 내가 달라진 게 없으니까요. 돈을 버리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달라지다니? 옳고 그름이 뭔지를 아는 게 싫었거든요. 돈을 버리면 그런 판단력이 마비될 줄 알았는데 정말이지 그런 내가 싫어요. 세상이 썩으니까 별난 사람이 다 생기는군. 확 돌아버리고 싶다 그 말이요? 자기 자신이 싫다는 말은 이해가 가오만. 영감님도 자신이 싫을 때가 있나요? 자꾸 캐보았자 뭐하겠소. 애초 태어난 게 잘못이지. 암튼 당신은 돈도 벌어보았고 처자식도 거느려보았으니 여한이 없을 거요. 혼자 하신가요? 그렇다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논단이 건드려본 거 말고는. 젊었을 때 고생이 심했나 보죠? 그 더러운 고생짐 던지가 딱히 4년하고도 두 달째요. 얼마나 부모 죽는 게 반가웠어야 날짜를 베고 있으려고? 머슴네 외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고생짐을 짊어진 셈이요. 끼니감 구하러 다니기 20년, 치매 걸린 노모 똥수발하기 20년이었소. 불행 중 다행으로 자리 보존하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만하는 돈 셈이지만 어머니는 끈질나게 살아서 내 발목을 잡았다오. 20년간 내 몸에서 구린내 가실 날이 없었으니까. 그러니 어느 여자가 내게 시집 오겠소. 내 인생은 늙은이 똥치는 일로 끝난 셈이오. 그런데도 어머니는 더 살고 싶어 버둥댔지. 이놈아, 이 애미 어서 죽는 게 소원이지야? 그래서 나는 늙은이에 대한 콤플렉스가 대단하다오. 어쩌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볼라치면 갈기갈기 찢고 싶거든. 말을 끝낸 영감은 얼른 캔을 따서 벌컥벌컥 마신다. 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는다. 바퀴 소리는 여전히 빠르게 들려온다. 리듬이 점점 경쾌해진다. 따닥따닥따닥따닥 따닥따닥따닥따닥 따닥따닥따닥따닥. 열차가 더 빨라진다. 내리막길을 달리고 가속이 붙고 음속을 돌파하여 광속으로 날면 드디어 까만 어둠을 밝히며 어머니의 고운 사태가 나타난다. 하얀 옷깃을 날리며 허공을 유영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춤추는 무희 같다. 옷깃에서 야울거리는 음색이 휘파람새의 슬픔처럼 저교하다. 자장자장 우리 애기 노망태기 둘러매고 깊은 산중 들어가서 밤 한 토를 주워다가 실극 밑에 묻었더니 생강쥐가 다 파먹고 빈접하는 우리 애기. 내 몸이 어머니에게로 흘러간다. 하지만 어머니 곁으로 다가갈 수가 없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불러보지만 어머니는 먼 곳에서 음성만 울려보낸다. 얘야, 치매 3년 부모에 효자 없다고 했다. 그런데 너는 자그마하지 20년 동안 시달려왔다. 애미 수발에 청춘을 허비한 내가 너무 가엽구나. 내가 일찍 죽었던들 내가 그토록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무슨 가슴 아픈 일이 있나 본데? 영감의 목소리에 눈이 떠진다. 영감은 안경 낀 사내와 술을 마시는 중이다. 나는 눈물이 창피스러워 얼른 손수건을 꺼내 닦는다. 나도 꿈속에서 종종 운 적이 있다오.
진짜 눈물이 난 걸 보면 꿈이나 생시나 모두 같은 게요. 암튼 우는 꿈을 자주 꾸었으면 좋겠어. 꿈속에서 어머니를 뵈면 행복해지거든. 껴안고 실컷 울 수 있으니 말이요. 꿈속에서 어머니를 껴안고 울다뇨. 우리 어머니는 껴안지 못하게 늘 멀리 계셨는데요. 어머니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당신이 멀리 느껴지는 거겠지. 생시에 정이 없었나 보구려. 아니요. 하기야 애미한테 정 없는 인간도 있으려고. 그나저나 그 살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오? 아까 저쪽 자리에서 떠들고 있던데 영감이 동의한 사건에 대하여 내 의견을 묻는다. 나는 살인 동기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말로 얼버무린다. 일반 살인 사건과는 다르다느니 정신 이상자의 소행이 아니라느니 따위의 단정적인 의사를 내비침으로써 그의 견해를 미리 한정하고 싶지 않았어다. 영감이 그 사건을 이야기거리로 삼으려는 의도부터가 자기 나름의 견해를 말하고 싶어서일 터다. 궁금한 게 많아요. 나는 매스컴에 보도되지 않은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었다. 하지만 영감은 대답을 삼킨 채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린다. 멀리 보이는 상계곡 아래에 야트막한 분지가 누워있고 분지 기슭에 슬레이트 집 두어 채가 숨어있다. 주변에는 아무 인적도 보이지 않는다. 배옥이 아닐런지 잠깐 그런 생각이 들 때 영감의 눈자 위에 물기가 젖어든다. 귀 밑으로 흘러내린 그의 흰 머리칼이 쓸쓸해 보인다.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얘기는 전설로 남을 거구먼. 영감의 목소리가 몹시 떨린다. 그는 술 한 컵을 더 마시고 나서 내게 조용히 묻는다. 당신도 사건 내용을 알고 있겠구려? 매스컴에서 떠든 것만큼요. 나는 그 살인 사건에 유독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여러 신문을 모아 사건 내용을 꼼꼼히 읽고 기사를 오려두기도 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대충 이러했다. 강릉 근처에 있는 진리포구에 가난한 어부가 호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홍기를 놓칠 만큼 궁핍하게 살아온 그에게 혼처가 생긴 것은 32살 때였다. 신부감 역시 이웃 어촌에서 가난하게 살아온 어부의 딸이었다. 그들은 금슬 좋은 부부가 되어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갔다. 남편은 바다에 나가 자벌을 낳고 화포철이면 미역을 거둬들여 한 푼 두 푼 재산을 모았다. 아낙은 아낙대로 고기 행상으로 용돈을 벌어들여 살림에 보태었다. 결혼 이듬해부터는 연년생으로 두 아들을 낳아 집안에는 더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그런데 결혼 생활 4년이 지날 무렵 시어머니가 중풍이 들어 사족을 못쓰게 된 데다 남편마저 조난을 당해 하반신을 못쓰게 되었다. 아낙 혼자 살림을 꾸려갈 수밖에 없었다. 날마다 행상으로 지치는 데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시중하랴 어린 두 자식 거두랴 아낙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다. 며느리의 고생을 보다 못한 시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죽을 방도가 없었다. 목을 매서니 일어날 수가 없고 독약을 먹자니 사다 줄 사람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날마다 며느리에게 죽여달라고 애원했다. 얘야, 내가 쓰러지면 우리 식구 모두 죽는다. 늙은 산송장 때문에 남편과 어린 자식을 죽이는 게 도리겠느냐? 그건 효도도 아니거니와 하늘의 법도도 아니다. 하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법이야. 하지만 며느리는 막무가내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끝내 말을 듣지 않자 이웃에서 호라비로 지내온 한 뜨내기 영감을 불러 눈물로 사정했다. 제발 우리 며느리를 설득시켜 내 고액을 풀어주도록 하세요. 아저씨도 치매 걸린 노모한테 시달렸잖아요. 그래, 나 같은 시애미를 거두는 게 효도겠어요?
고이 재워주는 게 효도겠어요. 더구나 우리 며느리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종국에는 며느리도 쓰러집니다. 그 애가 쓰러지면 우리 아들 손자 모두 죽습니다. 어부는 여러 날 고심 끝에 안악을 불러 타일렀다. 안락사는 살인이 아니고 적선일세. 그러니 불효라 생각 말고 살인이라 생각 말게. 불효가 아니니 흠잡을 사람 없고 살인이 아니니 두려울 거 없자는가. 나도 안락사에 협조할 테니 어서 일을 치르도록 하세. 평소 음덕이 태산 같으신 자네 시험신데 그분 정토 왕생하시는 길에 나도 마음 한섬 공양하고 싶네 그려. 결국 안악은 마음을 돌리기로 했다.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는 대가로 남편과 자식이 살 수 있다면 그 죄업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이기요 허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어느 길한 날을 택해 안악은 목욕 재개하고 시어머니에게 바칠 약사발을 준비했다. 달 밝은 밤이었다. 안악은 하얀 치마 저고리를 다듬어 입고 무릎을 꿇고 앉아 약사발을 올렸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머금은 채 약사발을 받아 입으로 가져갔다.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막 약을 마실 참인데 안악이 도로 약사발을 빼앗았다. 뺏을라 안 뺏길라 그 바람에 약이 방바닥에 쏟아졌다. 시어머니는 손바닥으로 약물을 훔쳐 입술로 핥으려고 버둥댔다. 하지만 며느리가 울부짖으며 시어머니의 몸을 뒤로 밀치고 저고리를 벗어 약물을 닦았다. 그날 밤 두 여인은 껴안고 밤새 울었다. 당신은 왜 술잔이 비었소? 여태 두 깡도 못 마셨잖아. 영감이 내 발밑에 놓인 빈 종이컵을 보며 투덜댄다. 내가 얼른 컵을 집어들자 그는 맥주를 따라주며 엉뚱한 대로 화를 돌린다. 경찰 녀석들은 죄 병신이야. 범인을 여태 못 잡다니. 누가 범인인지는 몰라도 며느리의 딱한 처지를 동정해서 저지른 범행일 테지요. 나는 영감의 말에 모처럼 진지한 반응을 보인다. 그는 피식 웃음을 날리고 나서 추억을 더듬듯 말한다. 비상을 드시는 노인의 모습이 참 우아했어. 날개를 고이 접은 학의 사태랄까? 아무리 취했기로 그런 말을 해선 안 되지요. 나는 정신 멀쩡해. 그 노인한테 독약을 바칠 때도 정신은 멀쩡했다고. 독약을 바친 게 아니고 바치고 싶었겠죠. 술 취하면 발음이 서툴잖아요. 나도 여러 번 그런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어머니를 죽이고 싶었다는 표현을 죽였다고요. 애써 말머리를 돌려주자 영감은 그 고마운 변명이 역겹다는 듯 나를 노려본다. 당신은 술이 안 취해서 발음이 정확한 거야? 영감은 벌떡 일어난다. 나는 어디에 갈 거냐고 묻는다. 어디를 가든 말든 그건 왜 물어? 당신이 돈을 버렸다고? 당신처럼 돈을 아끼는 인간이 돈을 버려? 영감은 비틀비틀 출입구 쪽으로 걸어간다. 저 사람 많이 취했군요. 나는 그런 식으로 안경 낀 사내에게 체면을 세우려 한다. 그는 사람이 술 취하면 그럴 수 있다는 말로 중립적인 위치를 지킨다. 기분이 언짢아진 나는 캔 맥주를 통째로 마시고 나서 안경 낀 사내에게도 캔 한 통을 내민다. 사내가 술을 사양하자 그런 몸조심이 티꺼워 보여 캔을 억지로 손에 쥐어준다. 나는 지금 GOT가 200을 넘어도 술을 마시잖소? GOT 수치가 그 정도면 참으셔야죠. 정세가 발견되고 3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3년 만에 술을 마시는 셈이요. 그토록 참았는데 왜 마십니까? 내가 돈을 버렸다는 증거를 보이려고. 선생은 자신이 버린 걸로 착각하시는군요. 당신도 내 말을 안 믿소? 아까 영감도 말했지만 진짜 돈을 길거리에 버린 사람이 있었지요.
워낙 시끄럽던 사건이라 선생도 기억하실 겁니다만 그게 나라고 했잖소. 선생도 그들 중 하나군요. 그들 중이라뇨? 그 돈을 자기가 뿌렸다고 뜯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아마 수백 수천 명은 될 겁니다. 그런데 선생은 아직도 그런 농담을 하니 참으로 순진하시네요. 암튼 오늘 재밌는 분들과 여행하게 되어 무척 즐겁습니다. 비웃지 말아요. 나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요. 돈 뿌린 짓이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비웃는 말로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기야 돈을 버렸든 안 버렸든 그게 문제가 아니지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일탈을 꿈꾸거든요. 하지만 인간은 결국 상식의 울타리 안에서 맴돌 뿐입니다. 상식으로 둘러싸인 우란은 평화롭기 때문이죠. 열차의 속도는 100km 정도가 제일 쾌적한 속도잖아요. 그 이상의 속도는 불안하고 그 이하의 속도는 우울해집니다. 선생은 삶의 지혜를 말하는 모양인데 그보다 체질이 문제라고 봅니다. 나는 무슨 말인가를 보태려다 참는다. 하지만 안경 속에서 반짝이는 그의 도도한 눈빛이 거슬려 참았던 말을 토해내고 만다. 선생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죽이고 싶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미쳐서까지도 자식의 부귀 영화를 빌어주는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을 혐오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안경 낀 사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그의 눈이 맥없이 끔뻑거린다. 내가 이물질로 보인 모양이다. 쉬 감각할 수 없는 물질. 그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궁금하다. 어떻게 보일까? 히히힛 히히힛 히히힛. 나는 아직도 그 어둠 속에 갇혀있다. 귀에 이명처럼 울려대는 그 주술은 귀퀴한 오믈레나 진배 없었다. 어머니는 이슥한 밤에만 주술을 읊곤 했는데 어느 때는 음산하게, 어느 때는 저연하게, 어느 때는 간곡하게 사람의 목소리를 알 수 없는 그 낯선 소리는 집안을 긴장시키곤 했다. 귀신 소리랄까. 그 주술은 어머니 방과 거실과 주방과 화장실과 때로는 현관에까지 울렸다. 처음에는 소가 여물을 씹는 소리를 내다가 차츰 신기가 오르면서 히히힛 신령님 히히힛 신령님 하고 집안에 소름을 뿌렸다. 신령님께 빌고 비나이다. 부디부디 우리 아들에게 천복을 내려주소서. 천복을 내리시어 우리 아들 명아와 연을 맺게 해주소서. 명아와 연을 맺어 우리 아들 제왕복을 누리게 하소서. 눈멀고 귀먹은 어머니는 밤과 낮을 구분 못하고 밤새 시부렁거렸다. 어머니의 주술은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커지다가 새벽녘이 되면 식구들의 잠을 설칠 정도로 시끄러웠다. 어머니의 입을 아파가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입술을 건드리며 조용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면 어느 잡귀신이 지성을 방해하냐며 팔을 휘저었다. 허이 허이 썩 물려가라. 할 수 없이 나는 알밤을 쥐어 어머니의 입술을 살짝 찧어보았다. 그러면 귀신이 사람 잡는다며 꼬함을 쳤다. 다음에는 알밤으로 더 세게 쥐어봤고 얼른 이불을 덮어씌웠다. 그제야 비로소 집안은 조용해졌다. 한참 있다가 이불을 들춰보면 어머니는 잠들어 있고 입술은 부어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말끄러미 바라보는 눈동자가 있었다. 잠을 설친 12살짜리 아들과 9살짜리 딸이 문틈으로 엿보았던 것이다. 아버지가 할머니 구타하는 모습을 구경한 셈이었다. 제왕복은 못 받았지만 유명업체 사장님은 됐잖아. 어느 날 새벽녘이었다. 아내가 난데없이 혼자 찌끄리고 깔깔깔 헛웃음을 날렸다. 얼굴에 술기운이 붉은 걸로 보아
어머니의 소음을 감당하다 못해 과음한 모양이었대. 처음 보는 아내의 무너진 모습이었대. 주술 소리가 유독 심한 밤이면 잠을 청하려고 한 모금씩 마시던 술이 이제 양주 서너 잔쯤은 일상이 되었대. 그날 밤에는 반병이나 마셨던 것이다. 나는 아내의 변한 모습이 당혹스러우면서도 침에 놓인 뒷수발에 지친 그녀가 한편 가엽기도 했다. 아내는 고운 얼굴만큼이나 성품이 맑고 인내심이 강한 여자였다. 어쩌면 좋죠? 아내의 그 말은 양로원을 두고 한 말이었다. 하지만 아내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그 대책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대. 중견 사업체의 오너가 호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버렸다는 소문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빌어먹을. 이제 어머니는 귀찮은 애물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는 폭력인 셈이었대. 나는 덜컥 겁이 났다. 새삼 위기감이 느껴졌다. 벌써 세 번째다. 마치 무당이 굿판에서 춤을 추듯 두 발을 번 차례로 깡충깡충 뛰며 주술을 읊어대는 그 천연과도 같은 추태가 소름 끼치게 했다. 될까 안 될까. 어디서 솟아나는 기력인지 몸이 펄펄 날았다. 어머니의 그런 기력은 캄캄한 무의식 속에 갇힌 욕망의 몸부림인 셈이었다. 어머니는 아직도 이미 며느리가 된 명화를 며느리감으로 욕심내고 있는 중이었다. 될까 안 될까. 어머니는 될까에 오른발을 디디고 안 될까에는 왼발을 디뎠다. 그러니까 오른발의 마지막 디딤은 성공 쪽이고 왼발의 마지막 디딤은 실패 쪽이었다. 그런데 어이없는 건 어머니 마음대로 될까 순번에 오른발을 디딘다는 사실이다. 안 될까에 왼발이 맞을 것 같아도 무조건 오른발을 마지막으로 디디며 될까 소리를 뱉어버린다. 보나마나한 점괘였다. 히히히 될까 쪽이구먼. 히히히 됐어 됐어. 명화가 우리 며느리가 됐어. 어머니의 애송이 혐오스럽다. 좀 심한 표현이 아닐까요? 안경 낀 사내가 제 머리를 흔든다. 운이 트이기 시작한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였죠. 사업은 날로 팽창했습니다. 하지만 뭘 이뤘다 싶었는데 마음은 더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기로 작정했죠. 불안감의 근원지를 찾아 그것의 실체와 맞닥뜨리기로요. 가난해지자 그거군요. 아닙니다. 가난해지고 싶어서 돈을 버린 게 아니지요. 그럴 겁니다. 선생은 버린 게 아니라 새로운 성취욕에 도전해 본 겁니다. 지금까지의 성취가 외형적이라면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성취욕을 채울 수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자기 내면의 세계를 승화시킬 수 있는 자선 사업에 덤벼든 겁니다. 남을 위하는 희생이야말로 가장 큰 욕망이지요. 선생, 다시 말하지만 자선하거나 기부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내 행위를 달리 보아선 안 됩니다. 한간 무모한 방정으로 해석하는 게 옳지요. 나는 창밖을 내다본다. 노을은 들판을 애두른 갈매빛 계곡에 어스름이 깔리고 있다. 해질녘의 시골 들판. 나는 어릴 때부터 들판에 어둠이 깔리는 걸 좋아했다. 어둠이 깔려야 들판이 보이지 않았다. 들판은 온통 남의 땅뿐이었다. 아무리 가을 거지가 풍성해도 내 눈에는 고향의 들판이 늘 썰렁해 보였다. 나는 숫제 풀벌레가 되고 싶었다. 풀벌레가 되어 남들이 곡식을 먹듯 풀잎을 배불리 먹고 싶었다. 오르막길이군. 안경 낀 사내가 혼자 중얼거린다. 바퀴 소리가 점점 둔해진다.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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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나는 금방 기분이 우울해진다. 창밖의 들판이 노파의 주름살처럼 추하게만 느껴진다. 불안하다.
어서 빨라져야 할 텐데 기차의 느린 속도가 답답하다. 광속에서 다시 일상의 속도로 환원되는 그 환멸이 두렵다. 어떻게든 열차가 광속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의식이 어긋나고 행동이 어긋난다. 우아한 어머니를 의식하지 못할 때 추한 어머니의 실제가 비집고 들어온다. 하지만 바퀴 소리는 점점 더 둔해진다.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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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열차가 제자리에 멈출 것만 같다. 소름이 끼친다. 아니나 다를까. 들판 저쪽에서 누더기 걸친 노파가 히그리며 달려온다. 어머니다. 어머니는 순식간에 들판을 가로질러 이쪽으로 달려온다. 나는 도망쳐보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곁에 다가온 어머니는 냅다 내 발목부터 잡는다. 썸뜩하다. 뱀의 발목을 휘감는 기분이다. 나는 어머니의 팔을 친다. 팔에 푸른 멍이 들어도 어머니는 내 발목을 놓아주지 않는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목을 조른다. 그래도 어머니는 발목을 놓아주지 않는다. 히히히, 니는 나를 못 죽일 거구먼. 니는 애미를 죽일 만큼 모질지 못혀. 어머니는 내 발목을 잡은 채 자꾸 히그린다. 나는 어머니의 목을 더 세게 조른다. 이제 죽어야 될 거 아니오. 만날 미친 애미 치다거리하다 늙으란 말이오. 네가 애미를 못 죽이는 것도 뭐다 네 팔자 소간이여. 어머니는 목을 졸리면서도 내 가슴살을 쥐어뜯는다. 어머니의 메마른 손에 내 찢긴 가슴살이 한 줌 쥐어진다. 그 살점을 내밀며 히그린다. 이걸 보아라. 이게 내 업보다. 나는 계속 어머니의 목을 조르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죽음을 거부한다. 그 거부가 슬프다. 병들고 미치고 눈까지 멀었으면서 무슨 낙을 바라고 바둥댈까. 나는 눈물을 쏟으며 더 단단히 목을 조르지만 어머니는 죽지 않고 히그리기만 한다. 질긴 목숨이다. 실망스럽다. 허전하다. 나른해진다. 세상이 온통 까매진다. 영감은 왜 안 돌아오죠? 나는 얼른 고개를 들어 안경 낀 사내를 바라본다. 그는 빈 옆자리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영감이 자리를 비운 지 한 시간가량 지났으니 당연히 궁금하겠지만 그런 관심부터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든다. 돌아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말이다. 나는 안경 낀 사내의 면전에 대고 침을 뱉듯 큰 소리로 말한다. 절대 안 돌아올 거요. 네? 안경 낀 사내의 눈이 퉁방울처럼 열린다. 그 사람은 노파를 죽인 범인이거든요. 네? 그 집 며느리를 대신해서 노파를 죽였을 거요. 안경 낀 사내는 괴기 영화를 보는 시선으로 내 얼굴을 살핀다. 믿기지 않네요. 그럼 아까 영감이 한 말이 헛소리가 아니군요. 노파가 죽여달라고 애원했다는 이웃 도레비가 바로 그 영감일 겁니다. 어떻게 그처럼 단정하시죠? 나는 영감의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그는 노파 살해를 범죄가 아닌 경건한 제의로 여겼을 겁니다. 나도 어머니를 죽이고 싶을 때마다 경건한 흥분을 느끼곤 했거든요. 나는 이야기를 중단하고 술을 한컵 따라 마신다. 나도 한 잔 마시고 싶네요. 안경 낀 사내가 창 밑에 놓아둔 종이컵을 집어든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맥주를 가득 부어준다. 그가 내 말에 취했다는 것이 대견스럽다. 막힌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경건한 흥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 자살 유혹을 느낀 게 아닐까요? 술잔을 비운 사내가 조심스레 입을 연다. 그걸 어찌 아셨죠? 어머니를 죽이고 싶을 때 느낀 흥분이라면 그것 말고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지 않은 건 아내와 자식들 때문이었죠. 거짓말이다. 나는 처자식 때문에 자살 유혹을 뿌리친 게 아니라 그냥 유혹을 느꼈을 뿐이었다. 편안히 침대에 누워 죽음을 생각하는 꼴이었다. 죽고 싶어 독약을 구하는 행위와는 약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 차원이 다르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위인이 못 된다. 애초부터 죽을 각오는 눈꽃만치도 없는 사람이다. 죽겠다는 건 순전히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 말장난을 대학에 다니던 아들이 꼬집었다. 제가 느낀 할머니는 손주와 뺨을 부비는 자상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극성술은 노파로만 여겼었어요. 퉁퉁 부은 할머니의 입술은 늘 까맸거든요. 강펀치에 얻어맞은 권투선수의 얼굴처럼요. 그게 제 기억에 새겨진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오레스테스에게는 자기 어머니를 죽일 타살 논리가 가능하지만 아버지에게는 그런 당위성이 주어지지 않았지요. 할머니의 자살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죠. 더구나 아버지는 늙고 병든 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간적인 짐까지 져야 했거든요. 하지만 도저히 차선 책은 없었나요? 아들은 비아냥 그리기까지 했다. 나는 도덕적 장치로는 그 애가 치유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 몸을 깨끗이 씻고 싶었다. 피부는 물론 몸속 내장까지 씻고 씻어 내 몸이 햇살처럼 투명해지기를 바랐다. 그 햇살은 따스함이나 밝기와는 다른 낯선 허상이었다. 불꽃에 앉아도 타지 않고 시궁창에 앉아도 때가 묻지 않는 허상. 그 허상은 내가 가장 깨끗해질 수 있는 새 모습이었다. 바로 미친 나였다. 나는 온전히 미쳐야 아들을 껴안을 수 있고 어머니의 우아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미치지 못하면 나는 자식들과 영원히 만나지 말아야 한다. 인격적인 아버지가 무너진 이상 혈육으로나마 남아야 했다. 아주 헤어지면 혈육의 그리움은 남게 마련이지만 다시 만나게 되면 추한 애비로 되살아난다. 영감은 왜 노파의 시신을 치장해 주었을까요? 나는 고개를 뒤로 젖혀 선풍기가 쭉 매달린 천정을 바라보다가 간단히 대답해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감은 그 시어머니를 자기가 바라는 어머니상으로 여겼던 것이요. 그래서 살인이 아닌 제의로 여겼고 비단옷과 금놀이개로 치장까지 해준 겁니다. 또 그렇게 치장해 준 심리 속에는 어떤 도덕적 무게가 깔렸다고도 볼 수 있죠. 도덕적 무게라뇨? 가령 증거 같은 거랄까요? 살인이 아니고 제의를 치렀다는 증거 말입니다. 그랬으면서 왜 자수하지 않는 거죠? 화쇄 끌이를 더 만들고 싶어서겠죠. 시어머니의 행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며느리는 바로 자기의 도덕적 상관물이니까요. 그러니 자기의 삶의식을 변명하기 위해 시간을 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그처럼 장담하시나요? 그 시어머니는 내가 바라는 어머니일 수도 있으니까요. 선생은 실제 어머니도 우아하셨습니다. 그 어머니에게서 이상적인 어머니상을 발견해야죠. 당당한 목소리다. 마치 담임 선생이 제자를 훈육하는 말투다. 나는 그의 말이 금방지게 들렸지만 일부러 고맙다는 표시로 손을 잡아준다. 그때다. 누가 내 앞으로 얼굴을 내민다 싶더니 난데없는 웃음소리가 터진다. 하하하, 돈을 뿌린 사람이 당신 맞아. 틀림없다고. 똥을 누는데 당신 얼굴이 기억났어. 텔레비와 신문에서 여러 번 보았거들랑. 그때도 지금처럼 수염이 길었지. 신문 머리 기사가 참 재밌었어. 정신 멀쩡한 자의 소행. 그 기사를 읽고 하도 웃어서 오줌을 지릴 뻔했다고.
아무튼 당신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영감은 널찍한 손바닥으로 내 어깨를 툭툭 친다. 나는 그가 왜 내 얼굴을 기억한다고 거짓말을 하는지 이상한 생각이 든다. 내 얼굴은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날 수가 없었다. 보도기관에서 나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도 모르게 산속 깊이 숨어버렸던 것이다. 길거리에 돈뭉치를 버리고 다닌 사람인데 매스컴이 그냥 놔둘 리 없었다. 이봐, 돈만 버릴 게 아니라 몸도 버리라고. 영감은 또 한 번 내 어깨를 툭툭 치고 나서 출입문 쪽으로 걸어간다. 성큼성큼 떼어놓는 발걸음으로 보아 기분이 달떠 있는 상태다. 마치 어린애가 집 밖으로 놀러 나갈 때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랄까. 나는 그의 천진스러운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희죽이 웃는다. 그런 내 넉넉한 웃음 속에는 영감에 대한 고마움이 묻어있다. 나를 종로와 광화문 거리에 돈을 뿌렸던 당사자로 믿어버리려는 고마움. 영감은 그처럼 내게서 깊은 정을 느꼈던 것이다. 그 역시 돈이 있었다면 나처럼 버렸을 게 틀림없다. 살모에 대한 죄의식을 미치는 것 말고 무엇으로 탕감받겠는가. 나는 술탐이 생겨 거듭 술잔을 비운다. GOT 수치가 300을 넘고 간염이 되고 경화증으로 굳어 간암으로 발전한다면 아주 캔째 들고 마신다. 내 포근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안경 낀 사내가 갑자기 눈을 두리번거린다. 왜 열차가 급증가 하죠? 안경 낀 사내의 목소리가 팽팽하다. 여객들이 웅성거리며 어둠이 깔린 창밖을 내다본다. 나는 좀 자는 자세로 그냥 앉아 있기만 한다. 급증가한 열차가 100여 미터쯤 후진하다 멈춘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안경 낀 사내가 퉁방을 눈을 뜨고 내 얼굴을 바라본다. 나는 싱겁게 말한다. 누가 죽었을 거요? 네? 아마 영감이 뛰어내렸을 거요. 그럴 리가. 틀림없어요. 나도 지금 그러고 싶으니까요. 피식 그가 코웃음을 날린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 할 거 아니요. 안경 낀 사내가 얼굴을 구기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내 곁에 앉아 있으면 뭐에 오염될 것 같다는 그런 경계의 눈빛이 역력하다. 정신병자들이 우글대는 곳에 갇혀버린 그런 두려운 눈빛을 띤 채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그는 손바닥으로 자기 엉덩이를 툭툭 털기까지 한다. 그가 낯설게 느껴진다. 그가 귀족처럼 보인다. 내가 자리를 뜰 테니 편히 앉아 가시죠. 나는 정중하게 인사를 치르고 밖으로 나간다. 객실 창으로 흘러나온 불빛이 어둠을 녹이고 있다. 그 얼룩진 불빛 속에서 기관사와 차상들의 서성대는 모습이 보인다. 나는 철길과 나란히 이어진 밭둑으로 건너가 담배를 피우다가 그들을 피해 열차 후미 쪽으로 걸어간다. 객실과 멀어질수록 점점 어둠이 짙어진다. 마지막 화물칸을 지나 무작정 밭둑을 걷다가 뒤를 돌아본다. 열차는 아직 제자리에 서 있다. 열차를 에두르고 있는 어둠이 무덤 속처럼 보인다. 열차는 긴 관이다. 나는 열차가 영원히 제자리에 서 있기를 바란다. 내 몸 역시 지금의 제로 속도에 머물고 싶다. 사실 더 갈 곳이 없는 나다. 호주머니를 뒤진다. 기차표를 살 때 거슬려 받은 잔돈이 손에 쥐어진다. 마지막 남은 비상금이다. 그것을 꺼내 공중에 뿌린다. 눈송이랄까 가랑잎이랄까 지폐가 검은 허공에서 하늘 그린다. 멀리 멀리 떠다니다가 별이 되기도 한다. 그 별들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뭉치더니 너울너울 춤을 추며 내게 다가온다. 곱디고운 자태다. 하얀사 옥양목 매무새의 곡복을 초월한 저 우아한 어머니의 춤사위.
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냥 히히거린다. 히히힛 히히힛 히히힛. 어느새 내 웃음소리는 어머니의 주술 소리를 닮아간다. 당신도 구경 나왔구먼. 어둠 속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어웅한 눈으로 어둠 속을 휘 둘러보다가 소리나는 쪽으로 걸어간다. 밖구랑에서 짐승 같은 물체가 어른거린다. 영감이다. 다리에서 피가 흐른다.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걸려보아 어디가 심하게 다친 모양이다. 나는 그가 살아있다는 것이 불쾌하다. 화가 치민다.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가 여느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자 그의 피 묻은 다리를 발로 그득하고 싶다. 하필 오르막에서 뛰어내리다니. 영감은 자기의 실수를 탓한다. 내리막이면 편히 죽을 수 있었을 텐데. 내리막길에서 뛰어내렸으면 빠른 속도에 내꽂혔을 텐데. 그러지 못한 자신의 실수를 징벌하려는 듯 그는 양팔을 들더니 내 손목을 덥석 잡아 자기 목에 댄다. 어서 졸라요. 우선 치료부터 합시다. 나는 영감의 어깨를 껴안아 일으키며 열차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구조 요청을 눈치챈 그가 얼른 내 팔을 부딪치며 화를 낸다. 나보고 병원 신세를 지라는 거요? 당신이 그처럼 잔인한 사람이요? 나는 어머니를 죽이려던 놈이요. 그 폐악의 맛이 들려 이번에는 노파를 죽였소. 그런 나를 살려두겠다는 거요? 영감은 다시 내 손목을 잡아 자기 목에 댄다. 그때 내 몸 깊숙한 곳에서 바람과도 같은 시원한 기운이 치오른다. 여태까지 짓눌려 있던 그 시원한 기운은 점점 내 기분을 달뜨게 한다. 죽음이 정답게 느껴진다. 나는 두 손으로 영감의 목을 누르기 시작한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자 나는 큰 적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영감은 조용히 죽음을 맞아들인다. 목을 조르는 짓에 신이 난 나는 숫제 콧노래라도 부르고 싶다. 영감의 몸이 일순 꿈틀거린다. 단말마겠지. 나는 영감의 마지막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 소나귀에 힘을 보탠다. 이내 그의 몸이 부러진다. 뭐하는 짓이야? 죽은 줄 알았던 영감이 버럭 소리를 내지른다. 목을 조르라니까 쓰다듬어 빌어먹을. 돈을 부린 놈이라 제대로 미친 줄 알았더니. 영감은 내 손을 휙 부딪친다. 그제야 정신이 든 나는 열차 쪽을 바라본다. 기관사와 차장들은 아직도 열차 주위를 살피고 다닌다. 그들은 플래시불을 여기저기 비춰보며 무언가를 찾는 중이다. 밖으로 나온 승객들이 때를 지어 그들의 뒤를 따라다닌다. 그 승객들 중에서 젊은 여자 하나가 목소리를 높인다. 분명 뛰어내리는 것을 보았걸랑요? 나는 사람 살려 하고 소리치고 싶지만 먼저 영감에게 할 말이 있어 참는다. 나 같아도 노파의 시신에 금놀이개를 달아주었을 거요. 내 목소리가 몹시 떨린다. 진작 하고 싶었던 말이지만 막상 꺼내려니 목이 메인다.